저는 제가 그동안 사랑하고 헌신했던 한나라당이 여기까지 온데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음은 한나라당이 되고 몸은 한나라당을 떠납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이분은 한나라 가방 놓고 나가면서. 이어. 아, 그래? 그러니까. 위원장이었는데, 40%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와이프 여기 키고 와이프 때. 보복공천이 아니고. 카메라 켜야지, 카메라. 총기 나오라고. 명단 보시고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딱 명단 들으셨을 때. 뭐, 우리 계획된 대로 친박을 중진들 많이 죽였구나. 딱 계획된 각본에 대해서. 당을 새로 만들든지, 또는 무슨 연대로 갈지, 또는 뭐, 다른 당과 연합을 한다든지. 따지로지 같이 가자 하는 그 얘기지. 친박 의원들끼리. 10년 고생해서 참 모처럼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놓고 어때요? 나 이렇게 공천이 되면 대통령이 뭐 어디 식물 대통령 된다고 앞으로 4년 동안에 왜 그래 하는 얘기야? 나사 공천이구나. 아, 그것도 총기 난사 공천. 그것도 너무나 맞은 그거는 뭐 저, 다 똑같은 마음이고 탈당 어차피 무서워 이제 이제부터는 재단 날에 한날 되는 죽을 때 같이 죽고 생일날로 한날 되는 살 때 같이 살아야지. 자, 이제 각자는 그건 뭐 끝이야. 불 사귀고 이제. 야, 4월 9일 날이 우리 생일날을 밝히자고. 아, 좋지. 제2의 생일. 제2의. 네. 제2의 생일날. 이게 무슨 저. 독일 나치당이 저, 뭐, 유태인들 학살하는 식으로. 아, 어서 와요. 그거보다 더 지독해. 이게 살은 줄 알았다. 여러 사람을 놓고 와봐. 어? 너도 죽었어? 박대비 이민대 말이야. 죽었다 살았다. 박대비 이민대.